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3월 미분양주택 통계가 발표가 됐고, 이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이 주택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번 이제 즉시 분석하고 있고, 웅달 책방 채널과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에서 둘다이 내용을 매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로 약속을 드려서, 지금 저도 다른 일정 중에 이렇게 급하게 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웅달님하고 같이 진행하면 좋은데 지금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채널 PD님하고 즉시 분석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PD님 인사 한번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익남 채널 담당하고 있는 김요셉 PD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금 이제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 통계가 발표됐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우리 PD님께 좀 진행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월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가 발표됐는데 총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총평은 어쨌든 미분양 주택 통계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부터 증가세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택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가격이 당장 플러스로 지난주보다 가격이 오르고 또 오르는 플러스로 반등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바닥 정도는 찍고 제로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별로 이따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서울의 주택 거래가 매우 뚜렷합니다. 결국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먼저 주택 가격의 반등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따가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2월 발표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호를 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지 세부적으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 드리고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매번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 통계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익숙해 계실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미분양주택 통계가 7만 5천 호를 찍고 또 역시 7만 5천 호를 또한번 기록하고 7만 5천 호대를 정점으로 찍은 다음에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다가 이번에 7만 2천 호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의미한 의미 있는 미분양 주택의 감소인지는 한두 달뭐어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선에서도 어느 정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도 줄고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 특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우 강하게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수 있겠다 이런 거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통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좀 요약한 그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미분양 주택 건수, 지방 미분양 주택 건수 이렇게 쭉 나타나 있는데 뭐 당연히 구조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경북 지역이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다. 대구 지역도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많이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는 지역이 없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대구, 경북, 그리고 충남 이 3대 지역이 미분양 주택이 아직 뚜렷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쨌든 7만 5천 호를 찍고 줄어들긴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체감 경기 이런 것을 보여줄 때는 여긴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는데
다 지어져 있는데 다 아직 분양도 안 되고, 뭐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강한 마케팅 행사를 벌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거 아직 들어갈 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매수 심리를 또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역시 이런 미분양 주택 건수도 중요하지만, 준공후 미분양,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늘고 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시점만까지 돌아온 건 아니다. 이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곡점 구간에 좀 놓여 있는 거라고 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양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분양 시장을 좀 생각을 해 보면요. 지난 21년 분양 시장이 굉장히 높았죠. 레벨 자체가. 이 월별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더잘 보이시죠? 이 회색이 2021년이에요. 그 22년에는 완전히 레벨 다운되죠. 그죠? 22년 3월부터죠. 금리 인상기예요. 그리고 10년 평균이 이렇게 넓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23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레벨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1월, 2월보다는 분양 실적이 개선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22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분양 실적이 여전히 분양 실적이 매우 높진 않다. 부진하다. 그러나 1, 2월보다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분양 시장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결국 미분양 주택 건수를 결정짓기 때문에, 특히 준공후 미분양 이런 것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나름 1, 2월 혹한보다는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양 시장을 또 생각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3년 3월달이 분양 승인 실적이 이렇게 13,000호 정도가 발생했는데, 또 1, 2, 3월 누적치가 24,000호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죠? 네. 근데 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1, 2, 3월 누적치랑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이게 세모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증감률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여전히 전년 동월 혹은 전년 동분기 1, 2, 3월 1분기죠?랑 비교해 보거나 5년 대비 증감으로 보거나 10년 대비 증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이 분양 시장의 열기가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히 뚜렷하게 볼게 서울의 지역에는, 그렇죠?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네. 3월 달에 1,800호가 분양됐어요. 그리고 1, 2, 3월 1분기는 3,400호 정도가 분양됐어요. 근데 22년과 비교해 보면 500호 정도였으니까 훨씬 증가한 거고요. 네. 그리고 1, 2, 3월 이 1분기랑 비교해도 역시 증가했죠. 증가율로 보면 261%나 증가했어요. 1분기 기준으로도 34%나 증가했어요. 5년 대비 누적치로 비교해도 나름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3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했었던 지역임에도 이지만 규제를 또 대폭 완화하는 지역이잖아요. 3월 달에.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분양 실적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의 경우에는 인천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 지역도 보세요. 지방 지역도 보세요. 아직 22년 수준, 2022년부터 주택가격이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도 안 좋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서울만 유독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서울의 경우에는 반등하는데 뭐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현상을 탈동조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미 22년 경제전망서에 표현했었어요. 부동산 시장의 주된 흐름이
활동조화다. 서울과 그 밖에 다른 지역 혹은 수도권과 지방 간에 같은 움직임이 아니라 따로따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런 현상의 조짐. 어쩌면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흐름이 다시 플러스로 반등하는 그런 변곡점에 우리는 곧올것 아니겠습니까? 올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올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서울의 경우 먼저 반등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반등세가 뭐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이 서울과 지방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현상, 이것도 이 주택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미분양 주택 수준이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미분양 주택 수준을 좀 굳이 판단을 해본다면,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 주택의 어떤 총량이라고 할까요? 총량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나름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게 매수세로 연결이 될수 있거든요. 그럼 매수세가 또 반등하면서 주택 거래가 또 활발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좀왜 이런 미분양 주택 통계가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 역시 전국적으로 이 3월 들어서 22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전국 주택 거래량에는 일부가 서울 혹은 수도권이고 일부가 비수도권이잖아요. 그걸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면 재밌게도 22년 수준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그죠? 서울의 경우 먼저 주택 거래,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근데 지방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역별 거래량 그 흐름을 보시면 전국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2월 수준으로 안 왔어요, 아직. 그죠? 네. 그리고 22년 3월 수준보다도 아직 안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보다도 안온 거고,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 맞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안 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수도권의 경우 역시 22년 3월보다 나아지는 모습이에요. 그 수도권의 경우 나아지는 모습이 왜 왔느냐? 바로 서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달보다도 크게 늘어났고, 22년 3월보다도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수도권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까지 포함하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에는 지역별 그 거래량 자체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서울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게 이 숫자적으로, 평균적으로, 총량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결국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가장 먼저 나타날 여지가 있겠구나. 아직 플러스로 반등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분양주택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거래량 통계에서 이게 많이 반영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분양주택 시장을 좀 진단해 본다면, 어쨌든 7만 5천 원을 찍고 이번에 7만 2천 원대로 좀 떨어졌는데, 이게 어쩌면 정말 의미 있는 이 미분양주택의 조정인지는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게 정점만을 갱신해 가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그래도 한번 줄어드는 모습이니까, 매수세에 상당한 기여를 할것 같고, 금리도 어쨌든 조정되는 국면이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반등의 신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근데 미분양주택 진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온전히 맞아, 이제 플러스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준공후 미분양주택인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8,500호 정도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건수가 기록됐는데, 이번에 8,600호 정도로 또 올라갔습니다.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를 당장 플러스로 반등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 곧 바닥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이렇게 미분양 주택 통계를 좀 분석해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분양 주택이 유독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역은 혹시 어디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그 부분이 좀 중요하죠. 지금 네. 이제 주택 통계를 볼 때,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지역별로 구분해 가면서 보실 시점이 온 겁니다.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여전히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미분양 주택 통계입니다. 보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가장 많고요. 다행히 23년 2월보다는 3월 들어서 좀 조정되는 모습인데, 이게 계속 해소될 것인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구나. 역시 마찬가지 여기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높은 미분양 주택 건수를 기록하고 잘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충남 지역이 3위 지역입니다. 이 3대 지역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인천 지역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이냐 경기 지역이냐 서울이냐 이렇게 좀 양분된 모습, 지역별로 이제 각각 흐름이 따로따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거래량은 어떤가요? 반등하는 추세일까요? 네, 주택 거래량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주택 거래량은 나름 반등하는 흐름이다. 요약적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 반등하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 서울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이고, 22년 같은 3월 달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반등하는 모습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반등하면 이어서 매매 가격 등락률이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플러스로 반등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서울 지역도 전국 평균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지역도 역시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반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케 해주는 앞에 이제 통계를 보셨고, 네.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거래가 뚜렷하게 반등하진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 총론적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총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릴 때,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죠. 주간 단위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이 그래프를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역시 매주 이 통계가 발표되니까 가장 부동산 시장의 그 흐름을 예측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아마 무작정 따라하기 저와 함께 이 교육 과정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 통계나 미분양 주택 통계나 이런 것들의 관계 설명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설명 또 드려보면요.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의 흐름, 2020년에 뚜렷하게 반등했죠. 그러니까 이게 등락률이니까 플러스를 유지할 때는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랐었고요. 그리고 21년에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제 정점 찍고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었잖아요. 나름 계속 해소되는 국면에서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22년 들어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다가, 근데 둔화되지만 여기까지는 여전히 뭐예요? 예, 지난주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0 이상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22년 중반부터 급격히 치솟죠. 자, 그 부분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다시 미분양 주택 통계 다시 보세요.
22년 상반기에 유형주택 건수가 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22년 중반부터 급격히 미분양 주택이 치솟으면서 역시 주택 가격이 크게 조정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보겠습니다. 네. 22년 중반부터 등락률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전환되잖아. 마이너스로. 자, 그런데 역시 이게 금리로도 설명이 되죠. 22년 중반부터 우리나라가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건수는 급격히 늘고 주택 가격은 조정되고 매수 심리는 얼어붙고 이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매매 가격 등락률이 지난 22년 끝자락에 마이너스 0.48%를 찍고요. 그 이후로 빨간색만 보시면 그래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0.5 밑으로 떨어지진 않는 모습.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여전히 마이너스 등락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등락률이란 얘기는 이게 플러스로 반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서울 지역도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 지역을 굳이 따로 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등락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쭉 우상향 하다가 이 0이라는 지점을 통과하는 지점이 플러스로 반등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직 그 지점까지는 안 왔다라는 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아직 안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가격 등락률도 마이너스 0.9%를 찍고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 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금리가, 시중금리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주는 과정에서, 전세 세입자들이 계속 월세를 선호했었단 말이에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전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여전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떨어지는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전세 가격 등락률이 이제 0을 향해 가겠죠? 그럼 0을 향해 가다가 플러스로 반등하는 그 구간은 곧 주택 매매 가격이 플러스로 반등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니까 1, 2개월 먼저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격 등락률이 가파르게 반등하는 것은 왜 오는 거예요? 금리 때문인 거죠. 시중금리가 먼저 정점 찍고 떨어져 주니까 전세가격이 등락률 기준으로 해서 크게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이게 플러스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23년 하반기 중에는 이 전세가격 등락률이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이어서 매매가격 등락률도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는데, 그게 23년 하반기 끝자락에 매매가격 등락률이 반등할 수 있겠구나,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제 곧 23년 하반기 끝자락, 좀 이르면 23년 하반기 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8월에서 12월 사이에 매매가격 등락률이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첫 번째, 그렇죠? 그리고 시중금리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의미 있는 수준으로 그게 시중금리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 매매가격 등락률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역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제로를 향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적절한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3년, 지금 4월, 그리고 5월, 이 지점은 정말 말 그대로 서울과 그 밖의 나머지 지역 간의 탈동조와 따로따로 움직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읽는 그 독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다가, 뭐내집 마련의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판단하실 때, 좀 이런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 능력, 그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그 도법,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최적의 시점을 좀 판단하시면 어떨까. 또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는 그런, 접근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는, 능력을 좀 갖춰 나가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즉시 분석이나 클로즈업을 통해서 우리 피디님과 또 함께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